제가 오늘 사실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준석 대표가 있는 개혁신당의 정의치는 어디냐는 생각입니다. 사실 개혁신당이 이준석 대표는 정말 지난 선거에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동탄에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동탄에 정말 발로 뛰는 선거를 하고 동탄에 긴 손편지를 일일이 쓰고 동탄에 좋은 공약을 내고 그 선거구를 모든 아파트 동을 다 돌았다 그러고 그야말로 마지막에는 아예 48시간을 잠을 잊어먹고 잠을 안 자고 미친 듯이 돌았다 그 당선이 돼서 저는 이 양당의 집요한 체제를 잘 압니다. 이 우리나라는 아무런 법 적인 근거도 없이 양당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민주당과 국힘당이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정치 시장을 양분하고 신규 참입자를 제한하는 과점 이등분 체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동서로 완전히 갈라가지고 충청도는 우리가 동으로 들어갔냐 서로 들어가느냐고 계속 장난을 치면서 온갖 꿀물은 다 빨고 있습니다. 꿀물은 충청도가 다 가져가죠. 아마 충청도 부동산 투기꾼들이 이 정치 지형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해먹었을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이 민주당에도 있고 국힘당에도 빨대를 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 동탄이라고 하는 미묘한 지역에 이준석이 들어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양당의 그야말로 양분한 시장의 틈새를 깨고 들어간 겁니다. 그 제가 이준석 대표 마지막 날 유세를 이제 동탄역 앞에서 합니다만은 거기에 일부러 동탄까지 내려가서 쭉그 연설하는 것을 듣고 유권자들이 표정도 보고 유권자들이 어떤 성분인지 일일이 가면서 다 듣고 그랬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가 꽤 길게 상당히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준석 대표가 양당이 지배하는 그 틈새를 뚫고 들어간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거의 모든 도전자들이 이 양당 지배구조 속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유권자들의 구심력이 양당으로의 구심력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한10% 정도까지 예를 들어서 올려놨다. 캐스팅 보트가 될수 있는 정도까지 올려놨다. 그러면 마지막에 일주일 내지 한 열흘 사이에 완전히 다 도망갑니다. 양당으로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름은 알려져 있는 도전자들도 당을 엎지 않고는 완전히 괴멸돼. 이번에 대구 같은 경우에도 도태우, 조원진 등이 완전히 괴멸이 되어버렸어. 근데 그 틈새를 어떻든 이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 천재가 들어가서 찍고 들어가서 정말 치열하게 운동을 해서 깃발을 꼽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준석은 국힘당 출신이고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 인사입니다. 국힘당의 대표를 지냈다고 하는 경력 자체가 굉장히 지배하고 있죠. 근데 그날 마지막 날 제가 그 앉아서 이준석 대표 연설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이런 거예요. 2% 부족이다. 아니야. 4% 부족이야. 아니야. 5% 부족이야. 아니야. 저렇게 가서는 안 돼. 라고 여러 가지 비관적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작은 아주 마이너한 정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예리하게 분석들이 들어가고 자기의 대안을 내고 합니다. 또 문제를 지적을 하고. 근데 정작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큰 담론, 정당을 새로 만들었으면 개혁신당은 어떤 정당이라고 하는 큰 그림, 기본적으로 개혁신당은 뭐 하는 당이냐에 대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지금 이 개혁신당이 나오고 나서 지금 여러 정치적인 이합집산의 모임이 있습니다마는 개혁신당은 서슴없이 야 3당의 야 5당의 합의 구조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최상병 사건 특검에도 당연히 개혁신당이 들어가서 야 5당이 같이 최상병 사건을 추진하기로 사진을 찍고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 잇따라 민주당의 야5당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진보신당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조국혁신당이라든가 이런 당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야5당의 연대 악법에도 서슴없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곤란하지 않나? 개혁신당의 개혁 프로그램은 없고 야5당에 그냥 무비판적으로 동참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당과 의료개혁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비례대표 1번을 의사를 모셨죠. 그 남편은 또 의사라 그래요. 성형외과 의사라 그래요. 이 당은 뭐 하는 당인가 하는 데 대해서 굉장한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를 나름대로는 느낀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굉장히 그 맑고 투명하고 더군다나 이번에 지역구에서 그야말로 배지를 다하는 괴력을 보여주면서 자기를 충분히 증명한 분입니다. 이준석은. 근데 이준석은 오히려 어떤 면으로 보나 지금 국힘당을 대체하는 큰 세력으로 커 나갈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힘당의 구명정, 국힘당을 대체해 나가는 정당으로 커 나가는 스탠스여야지 민주당의 많은 정당의 뒤에 서 있는 야5당의 들러리나 또는 추종당일 수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약간씩 뉘앙스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3명이나 있는 당이 되지 않았어요? 이 보수의 구명정이 될수 있는 정당이고 국민들에게 뭔가의 희망을 주는 당인데 야5당의 뒤에 서 있다 위치가. 이거는 곤란하다 이렇게 보고 최상병 특검은 예를 들어서 개혁신당이 그 뒤에 가서 서지 않더라도 여야 간에 합의되고 다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야5당이 지금 노동 문제라든가 소위 굉장히 극좌적인 또는 회기적이고 수구적인 개혁이 아니라 퇴보하는 수구적이고 기득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걸어놓고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대 역행적 노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개혁신당이 서 있다. 민주당은 지금은 굉장히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어느 모로 보나 극좌 모험주의로 가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극좌 모험주의로 가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 민주당의 이중대할 건가? 이태원 특별법도 하겠다고 했는데 이태원 특별법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느낍니다. 말하자면 개혁신당이 보수 전체를 당은 작지만 보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큰 비전을 가지고 국내 정치판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이행해가는 시대 교체를 해가는 어떤 기폭의 역할을 할수 있는데 지금 국회의원 선거 끝난 지 며칠 동안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동은 아니다. 구태여 거기 가서 설 이유가 없다. 오히려 보다 높은 어떤 정치적 비전으로 예를 들어 새로운 방법론을 내거나 양당의 어떤 갈등 구조를 벗어나는 대안적 뭔가를 추구하거나 하는 게 맞다. 거기에서 조국 혁신당 뒤에 가서 붙어서 뭐 하자는 거냐.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번쩍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기존의 정당 구조와 갈등 구조로 끌려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이 뭔가 국민들에게 야 맞아 그 길이 맞아 하고 정신이 번쩍 드는 어떤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야지 그 정당 뒤에 따라가서 예를 들어서 이미 박살나고 있고 두들겨 맞고 있는 윤석열 두들겨 패는데 거기에 줄 서가지고 뭐 하냐 정신을 차려주시기를 바랍니다.